미우들, 날씨 요즘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심상치 않아. 피지 솟아나고 모공 점점 오픈마인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우들을 위해 대신 써봤습니다. 올영에서 랭킹에도 오르고 광고도 엄청난 모공 피지 케어템들 말이에요. 약 알칼리성. 모공 속 과다 피지 케어 역할은 정말 톡톡히 하는 세럼인 것 같고요. 따가워 죽겠어. 화장 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패드긴 하더라고요. 아주 사람들이 좋은 건 금방 알아보더라고. 어? 내가 밀고 나갈 거야. 잠시만.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지금 나가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건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무려 올리브영의 10,000원짜리 기프트카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대박 제품, 대박 브랜드와 협상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엄청난 이벤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올리브영 베스트 제품들 중에 모공이랑 피지 키워드가 보이는 제품들 위주로 모든 피부 타입 고려해서 하나하나씩 골라 최소 7일에서 한 8일 정도 기간을 두고 사용을 꾸준히 해봤어요. 제 얼굴을 마치 정육점 마냥 부위를 정확하게 나눠서 사용을 해봤고요. 이 중에서는 팩도 있고 스킨케어 제품도 있고 코팩도 있고 메이크업템도 있고 아주 오도방정을 떨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이에요. 물론 효과가 좋았던 제품도 있었고 약간 이게 과연 베스트템이라고 하는 제품들도 있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사용했던 모습들, 사용 후기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메디필의 레드 락토 콜라겐 클리어 2.0입니다. 이거 모공 속 노폐물을 아하바하 성분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유산균 발효 성분이랑 콜라겐까지 함유가 돼 있다고 해서 일주일 좀 넘게 이걸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희 엄마랑요. 엄마 자! 부드러운 제형을 엄청나게 나서서 홍보를 하길래 살펴보아 하니 굉장히 생크림같이 부드러운 제형이긴 합니다. 일단 얘가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이에요. 약 알칼리성. 약산성도 아니고 그 알칼리성도 아니고 그 약 알칼리성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보통 약산성 클렌징은 민감성이나 아토피 피부, 약 알칼리성은 트러블 피부나 좀 지성 피부에 적합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그동안 물론 트러블성 피부이기도 했지만 또한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그동안 약산성 클렌징 제품을 선호하긴 했는데 약 알칼리는 처음이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얘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시면은 쿠션 바른 상태거든요. 세정력부터 보여드릴게요. 세정력이 되게 좋다고 광고하긴 하는데 사실 아주 말끔말끔한 세정력을 더 선호해서 그런지 그리고 더 그런 제품을 써봐서 그런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완벽하게 세정력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 클렌징 폼이 너무 좋은 거는 거품이 되게 밀도 있게 생기고 약간 이렇게 얼굴에 비빌 때 느낌이 너무 좋아. 얼굴이 진짜 완전 부드럽게 세정이 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닦아볼게. 여기 대야에 물 있잖아요. 대야에 물로 닦아볼게요. 근데 이 클렌징 폼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가면 너무 아파. 아, 내 눈 돌려줘! 이럴 정도로 너무 아파서 이 클렌징 폼이 갖고 있는 성분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쭉 사용하기는 진짜 좋을 클렌징 폼이긴 한데 딱 제 기준 저는 더 좋은 클렌징 폼에서 만나본 것 같긴 해요. 진짜 완전 개복치 민감성들한테는 조금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극감이 살짝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 제가 눈가가 진짜 예민한 편인데 눈가에서 엄청 따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잘 지워지는 편이죠? 근데 색조들이 살짝 남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뭐 클렌징 밀크로 1차 클렌징 하고 클렌징 폼 사용하니까 막 세정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클렌징 폼이 내세우는 그 아하바하 성분으로 모공 속 청소해주는 거에 메리트로만 느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씻고 나면은 얼굴이 좀 진짜 빼딱빼딱해요. 푸톡푸톡 이 순준 아니에요. 삐딱삐딱삐딱 이 수준으로 굉장히 매끈하게 클렌징이 되는 느낌? 근데 색조 메이크업 지울 땐 왜 아쉬웠는지 몰라. 자, 화장실에서 제가 좀 씻고 왔는데 패드로 얼마나 닦였는지 쿠션이 잘 닦였는지 보도록 합시다. 봐봐요. 지금 살짝 얼굴이 아직 희끄무리하긴 하잖아요. 요게 방금 사용한 패드거든요? 요게 깨끗한 패드고 세정력 좀 보이시죠? 정식으로 화장실에서 클렌징한 게 아니라 지금 요 책상에서 클렌징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평을 내리자면 막 그렇게 세정력이 막 거의 뭐 청소기 마냥 진짜 무슨 물걸레 하듯이 메이크업이 그렇게 닦이는 건 아닌데 메이크업 1차 클렌징하고 그리고 2차 클렌저로 사용해주면 모공 속 예쁘게 청소해줄 수 있는 성분에다가 콜라겐 유산균까지
들어가 있는 성분이니까 아무래도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인 거를 고려하자면 트러블성 그리고 지성 피부 그리고 모공 좀 휘지 관리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세안 후에 막 그렇게 땡기지 않고 좀 피부 그래도 좀 스킨케어가 되면서 내 피지 닦여주는 그런 클렌징 폼을 원해 할 때 구매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엄청 심한 민감성들은 살짝 비추할게요. 자 이번엔 여드름성 피부분들 눈이랑 귀가 아주 저 LG 테레비만큼 우리 집은 삼성 TV지만 다시만 이렇게 커질 시간이 왔습니다. 에스트라의 테라큰의 365 액티브 세럼이고요. 이 제품은 일단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스트라라는 우리나라 국내 대표 더마 브랜드의 신제품이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그 에스트라 제품을 추천한 적도 있었고 또 에스트라 테라큰의 거기서 나왔던 클렌징 폼으로 좁쌀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클렌징 폼 또 추천했었던 거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스트라 크림도 제가 화잘먹 크림으로 엄청 추천을 했잖아요. 따라 제가 에스트라한테 제대로 길들여졌는지 에스트라에 대한 의심 1도 없이 이 세럼을 민감성 피부에 필수 우리 같은 소심한 민감성에도 막 여기다 그렇게 한번 찍자고 발라보고 따갑나 안 따갑나 봐야 되잖아요. 난 그런 것도 안 보고 에스트라 믿고 그냥 후딱 써본 세럼이고요. 트러블 피부 고민과 피부톤 개선까지 함께 최소 7일, 단 7일 만에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여드름성 피부 적합 그냥 저격 세럼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뭣도 말고 7일은 솔직히 안 믿겨서 한 8일 정도 꾸준히 써봤습니다. 지금 많이 가라앉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름이라고 또 이렇게 피부가 또 바로 반응을 해버렸어. 얘네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 이런 트러블들 피지 케어템으로 꾸준히 써봤어요. 특히나 제가 턱에는 스팟 제품 외에는 다른 제품 안 쓰고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나름 좀 프로페셔널한 제이미가 되고 싶어서 얘만 딱 집중적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사진 보시다시피 효과 진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까지 정리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살펴보니 액티브 성분이라고 하여서 징크 플러스 바하 오 바하 그리고 트리플 AHA 역시나 다시 태어난 또 새로워진 피지 케어 성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 다. 사실 이 세럼이 진정되고 난 후 다음에 남아있는 그런 발자국들 있잖아요. 그 색소 침착 개선도 함께 도와주는 세럼이라고 해서 그것도 기대를 또 왕창 해보면서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고작 8일 정도 사용을 해봐서 그 색소 침착 개선 부분에선 막 이렇게 왕창 큰 만족감은 못 얻었어요. 솔직하게 죄송해요 에스트라. 근데 사진을 보시면 색소 침착이 확실히 좀 덜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정되고 난 후 확실히 좀 고민이 덜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세럼 진짜 동시 케어는 가능한 세럼이구나 라는 소소한 후기평 정도는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럼 제형감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살짝 점성이 있는 투명한 색깔의 세럼이고요. 이게 딱 수분감으로만 이루어진 유분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트러블성 피부들이 아주 그냥 좋아할 만한 그런 제형이에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일 동안 쓰는데 굉장히 제형감은 부담을 못 느꼈고요. 그리고 얘가 자체가 보습감도 어느 정도 느껴져서 다른 스킨케어 최대한 안 쓰고 얘만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렇게 얘를 사용한 부위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저보다 먼저 체험한 분들은 단 7일 만에 효능을 느낀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총평을 한번 제가 한번 야무지게 내려보자면 정말 피부과 치료를 권하는 정도의 그런 넓은 부위 이 세럼이 내세우는 그 기간 단 7일 있죠? 그 7일 만의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럼 자체가 트러블성 피부를 저격해서 나온 세럼이기 때문에 7일보다는 조금 더 써서 꾸준히 사용하시면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좀 심하지 않은 이런 개복치 피부들의 트러블 고민은 정말 빠르게 효과를 정말 줄 수 있는 세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요 딱딱한 화이트헤드가 웬만하면 정리가 안 되는데 요게 한 3-4일 만에 쫙 정리가 된 걸 보니 모공 속 과다 피지 케어 역할은 정말 톡톡히 하는 세럼인 것 같고요. 또 진짜로 사실 각질 케어 성분이 똘똘 뭉쳐서 들어가 있는 그런 세럼인데 요렇게 볼쪽 같은 얇은 피부 부위에 발랐을 때도 자극감을 제가 일단 못 느꼈다는 건 민감성인 트러블성 피부러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세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대박 이벤트가 바로 이 에스트라와 협상해서 가져온 이벤트예요. 이 세럼을 구매하고 리뷰를 남기는 전 고객 추첨 아니에요. 진짜 전 고객 전 고객 전 고객에게 무려 에스트라가 10,000원 기프트 카드를 드리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에스트라가 큰 손해를 보게 만들었어요 제가. 에스트라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스킨케어 기깔난 거 많이 뽑으셔서 돈 많이 버셨으니까 한번 저희 미우들한테 한번 돈 좀
통통하게 써주시면 안 되냐, 이벤트 좀 통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올영의 만원 기프트 카드 우리 미우들이 다 가져가도록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개복치 피부 미우들은 이번 여름에 저처럼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기 전에 어서 구매하고 모공 속 과다 피지 케어하면서 노폐물 케어하면서 올영 만원도 털어 가야지. 에스트라가 준대잖아.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벤트 진짜 대박이거든. 자, 이번에는 비플레인 녹두 모공팩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완전 올리브영 베스트 랭킹에 있는 모공팩이더라고요. 얘는 세안 후에 이렇게 모공이나 피지, 블랙헤드 뭐 이런 거 고민되는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고 한 3분에서 5분 기다리면 되는 그런 모공팩이거든요. 완전 꾸덕꾸덕한 제형이고요. 제가 얘를 꾸준히 한 6번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효과가 있나, 모공 정화가 되나 보려고요. 제가 사용해봤던 결과 요 안에 있는 녹두 스크럽 때문에 좀 자극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딱 얼굴에 올리자마자 딱 느껴지는 그 쿨링감이 있어요. 화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조금 민감성한테 타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제품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로 피부 케어해야 되는 딱 피부 뒤집어진 시기긴 한데 이 모공 제품들 테스트해보면서 어떤 코팩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팩이 되게 자극적이었어서 여기가 조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이걸 사용해보니까 피부가 너무너무 따가운 거예요. 이 화한 느낌 때문에 그래서 민감성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공 정화, 요 블랙헤드 정리가 되는 느낌은 확실히 있고요. 육안으로 눈에 띄는 블랙헤드 정리보다는 요철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었어요. 여기 막 각질 생기잖아. 그런 게 딱 말끔하게 한눈에 육안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모공 팩이긴 해요. 확실히 이 팩 해주고 다음날 화장할 때는 요런 데가 확실히 말끔하게 먹기는 하더라고요. 화장이 찹찹찹 잘 먹더라고요. 그 얘가 피부 결 개선 효과랑 그리고 피부 톤 개선 효과까지 있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세정 효과, 모공 부위 피지 세정 효과 뭐 이런 게 있다는 팩이긴 한데 피부 톤 개선 효과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피부 결이랑 각질 정리는 확실히 해주는 그런 모공 팩? 총 정리하자면? 이제 3분 정도 지났겠다. 씻어볼게요. 이렇게 롤링해가면서 씻어내는 팩이거든요? 따뜻한 물에 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롤링해가지고 살살살살 이거 닦아내주시면 돼요. 3, 5분 이내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녹두, 그 녹두 스크럽이 있어서 스크럽이 닿기만 하면 피부가 우 화들짝 놀라버리는 개복치 피부들은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이 팩으로 청소를 해봤는데 확 말끔하게 뭔가 이렇게 매끈해지는 그런 건 보이거든요. 일시적으로 각질이랑 모공 청소를 정말 잘해주는 팩은 맞아요. 각질 싹 정리됐죠 지금? 오돌토돌한 것도 많이 사라졌다. 블랙헤드. 근데 이런 블랙헤드가 깊게 박히고 오래된 블랙헤드는 사실 그렇게 막 정리가 빠르게 안 되는데 아무튼 막 요런데 화장 안 먹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 진짜 좋은 그런 팩이고 일단 민감성만 피하면 될 것 같아. 조금 자극적이거든요. 총평을 내려봤습니다. 짜잔. 요번에는 모공 패드입니다. 이게 승질급한 거 봐요 여러분. 한 저는 패드는 요 정도 썼어요. 한 2주 가까이 됐나? 2주 좀 넘게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일보의 프로바이오덤 타이트닝 T3 콜라겐 패드. 얘가 시트면이 진짜 얇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네모난 패드고요. 반으로 가를 수 있어요. 엄청 얇은 거 티나죠? 그래서 이 패드가 일단 좋았던 점은 뭐 콜라겐이고 뭐고 다시고 에스트로겐이고 뭐고 부분 부분으로 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모공이 도드라지는 이런 부분 그리고 팔자 쪽 이렇게 팩을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인 패드고요. 얇고 부들부들한 재질 제가 원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격이거든요. 에센스도 일단 엄청 머금고 있어요. 이렇게 밀착력 좋은 패드가 착 붙어있는 채로 15분 정도는 이렇게 얼굴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화장 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패드긴 하더라고요. 이 패드가 머금고 있는 요 에센스 자체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주르륵 흐르는 액체인데 피부에 흡수되고 나서는 굉장히 쫀쫀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에센스고요. 이 패드 다 사용하고 나선 얼굴에 수분감도 장난 아니고 피부가 쫀쫀해진 느낌이 들어서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 패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패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막 모공이 쫀쫀해져 보이고 막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뭐 다들 피부과 안 갔겠죠? 하지만
꾸준히 쓰면 모공이 더 이상 늘어지지 않게 관리를 꾸준히 도와주는 그런 패드인 건 확실해요. 성분 자체가. 그리고 메이크업이 좀 잘 먹게 해주는 패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패드를 2주 넘게 사용하는 동안 메이크업 전에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확실히 뭔가 피부가 딱 쫀쫀해지는 느낌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칭찬하는 패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원판 패드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부분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장점이지만 저 같은 경우엔 좀 이런 동그란 패드를 선호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끌미끌거리고 네모로 되어 있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흡수해주는 흡토 패드로 사용해주는 걸 진짜 추천하고요.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모공 속 피지 케어도 가능해요. 단순히 콜라겐 성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 분들이 탄력 케어하고 싶을 때 사용해줄 수 있는 패드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모공이 착 줄어들고 막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다는 점. 오늘은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데디필의 엑스트라 슈퍼 9 플러스 액티브 스틱입니다. 이것도 베스트 랭킹에 있더라고요. 무려 블랙헤드 연화 스틱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얘는 구매한 지 한 일주일 됐나? 그래서 한 번 사용해봤나? 2번 사용해봤어요. 세안 후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안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블랙헤드가 고민되는 부위에 이렇게 롤링을 해줘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는 여러분 사실 좀 따가워요. 민감성한테는 진짜 비추천하는 그런 스틱이에요. 나도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들한테 리뷰하려고 보여주는 건데 따가워 죽겠어.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은 좀 피부 상태 좋으신 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느낌은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코에다 대고 이렇게 비벼대는 이 느낌 자체가 좋으나 느낌만 좋지 피부는 고통받고 있어. 블랙헤드 연화하는 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가운 건가? 이렇게 롤링하고 물로 닦아내면 코가 이렇게 매끈매끈해져 있긴 한데 아직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 살짝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지워주는 스틱은 아니라는 거. 아무튼 총평을 내리자면 요 메디필 엑스트라 슈퍼 9 플러스 액티브 요거 스틱은 민감성에겐 비추하고 싶습니다. 좀 민감성 미우들이 사용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말로. 그렇지만 얘 꾸준히 사용하면 그 빅플레인의 녹두 모공팩 있죠? 그거는 좀 한 일주일에 두 번 사용하면서 하루에 5분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 모공을 관리할 수 있는 템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화장실에 놓고 세안 후에 어? 코가 좀 더럽네? 이러면 간편하게 블랙헤드 케어할 수 있는 스틱인 점은 완전 훌륭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리뷰고 보고 자시고 블랙헤드 고민이신 분들 코팩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소의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즈팩입니다. 이거 이미 너무 유명하고 제가 작년에도 광고로 소개 후에 몇 번이나 더 추천했던 코팩이에요. 이게 벌써 파이랑 글로우픽의 코팩 부문 1등 먹고 올리브영 랭킹도 먹고 아주 사람들이 좋은 건 금방 알아보더라고. 어? 내가 밀고 나갈 거야. 이거는 세안 후에 사용하는 코팩이거든요. 키트 2스텝에서 1스텝 키트를 뜯으면 오징어 포 뜬 것 같은 그런 겔 제형의 코팩이 나오고요. 얘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내비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는 동안 이 팩이 내 딱딱하고 더러운 고집 있는 블랙헤드 녀석들을 막 뿔려놔줘요. 자극 없이 피지 케어 할 수 있는 코팩이거든요. 민감성들은 이거 다 사야 돼. 코팩 할 거면 주기적으로 블랙헤드 뽑아내야지 시원하신 분들 있죠. 짜야지 시원하신 분들. 그분들 나도 많이 해보고 코에 많이 스크래치도 내봤지만 그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이니까 그거 진짜 싹 고쳐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일소 팩으로 그 습관 싹 고쳐. 과연 이 갑오징어 회같이 생긴 유들유들한 팩이 감히 나의 블랙헤드를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니? 라고 생각이 들고 의심이 먼저 드시겠지만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제가 직전에 이걸 사용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피지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평소에 사용하면 정말 효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10분, 15분 사용 후에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검정 면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냥 피지 막 닦아주시면 돼요. 벌써 하나 나왔다. 대박. 나 저 피지 연화제 스틱 사용하고도 하나 나왔어. 보이시죠? 더러워.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 그런 코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번을 사용해주시는 거예요. 제거한 부위에 딱 밀착시켜서 붙이고 한 10분
계셔주면 되는데 이 2번 키트는 뭐냐면 모공 관리팩이거든요. 아무래도 블랙헤드 뺏겼으니까 화가 잔뜩 나고 좀 예민해진 이 피부, 이 모공들을 이렇게 이 팩으로 살살살살 달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뽑기는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알았어, 환해지 마. 더 커지지 말고 더 넓어지지 마렴. 이렇게 닫아놓고 진정시키는 팩이에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쵸? 아무튼 진짜 화해에서도 1등 먹을 만큼 굉장히 괜찮은 그런 코팩이니까 이거는 꼭 우리 미우들이 이번 여름에 쟁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모공 피지 케어템들 한번 다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꽂히신 거? 귀여워. 마음에 들고 꽂히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사실 2주 가까이 이 아이템들을 열심히 쓰면서 모공이 너무 깨끗해졌어. 아주 청소가 잘 됐어요. 역시 사람은 관리를 해야지 그게 결과값으로 얼굴에 나오는 것 같아. 그동안 내 모공에 너무 신경을 안 썼던 나 반성하게 됐잖아. 우리 미우들이 하나라도 끌렸던 아이템이 있었다면 저는 성공했잖아요, 그죠? 우리 미우들도 이번 여름에 모공 속에 피지 그득그득 담아놓지 말고 다 열심히 케어해보자고요. 이벤트 놓치지 말고 더보기란 꼭 확인 후에 이벤트 참여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미우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